오바인식후에 운동을 언제 하는지 저희가 권해드리는 원칙이 있습니다. 2주는 운동을 하지 않도록 권해드립니다. 모바일식술의 원리 자체가 이식 부위 작은 홈을 낸 다음에 모발을 살짝 넣는 셈이 되거든요. 그래서 2주에 걸쳐서 들어간 모발이 주변 조직과 결합이 되면서 모발이 생존하게 됩니다. 2주 이내에는 힘을 쓰지 않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요. 운동은 2주 후부터 이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2주부터 한 달간에는 약간 땀이 나는 정도, 그리고 몸에 약간 열이 오르는 정도의 운동, 즉 유산소 운동 위주로 저희가 권해드리고요. 근력 운동이나 힘을 많이 써야 되는 운동은 한 달 뒤부터 권해드립니다. 비절개 하신 분은 비교적 이제 2주 후에 운동의 강도에 대해서는 좀 자유스러운데요. 절개를 하신 분들은 뒷부분, 즉 절개에서 봉합한 부위가 힘이 덜 가는 운동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주 후에는 이제 봉합살을 저희가 제거하고 상처 자체는 이제 회복이 된 상태인데요. 원래 힘으로 돌아오기까지는 훨씬 오래 걸립니다. 즉 표면은 붙어있지만 아래쪽에, 즉 조직의 힘을 유지시키는 층은 수개월 걸쳐서 이제 회복이 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힘을 좀 덜 가는 자세가 좋습니다. 힘을 잡고 가해지게 되면 흉터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넓은 고개 흉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뒤쪽에 절개 부위에 힘이 덜 가는 운동을 택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가벼운 운동은 수술 후 2주 후부터, 그리고 심한 운동, 근력 운동은 4주 후부터 하신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